안녕하세요. 범인더피처스의 셀프입니다. 자, 명절 전에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네, 그 집에 잘 다녀오시고요. 집에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뱃돈 많이 받으시길 네,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하냐면, 오늘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요청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까먹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요새 신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거의 3주 동안 했는데 신작업만.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원래 저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좀 시뮬레이션 쪽 갖고 왔고요. 오늘은 컨베이어 벨트 만드는 방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외 튜토리얼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유명하죠. 네, 유명한 데고,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방법을 네 가지를 알려줘요. 네, 네 가지를 알려줘서, 저도 그래서 네 가지를 알려줄 건데, 여기서보단 조금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간이 보면 27분짜리가 하나 있고, 파트 2에는 36분짜리 있는데, 저는 조금 간추려서 좀 해볼게요. 여기서 막뭐 만지고 이런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좀 간추릴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강의 시간 전체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방법.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 번째 방법은 거의 내가 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길도 만들고, 내가 거기서 따로 조절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조금, 네. 조금, 이건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진짜 뭐 초보에서 쓰거나 아니면, 내 어떤, 내 신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현실적이게 보일 필요 없다. 약간 만화적이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방법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일 마지막, 뭐,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꼭 이거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 있죠. 신 만드는 거에 따라 그 만드는 그걸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쓰시면 됩니다.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네, 고르시면 돼요. 네, 자기 신에 맞춰서.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는, 텍스처 있죠. 텍스처를 통해서 약간 속이는 거예요. 회전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new rectangle spline을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꺼내주시고 위드를 800.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서. 자, 그리고 라운딩. 자, 이거 좀 넓히도록 하죠. 오늘 많이 볼 필요가 없어서. 자, 라운딩. 50cm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렉탱글 하나 넣을 거예요. 렉탱글 하나 더 넣을 건데, 이제 스윕을 넣을 거예요, 스윕. 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네, 상자를 하나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상자 같은 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여기 약간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렉탱글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위드를 5로 하고, 화이트를 100으로 할게요. 그리고, 자, 이거를 벨트처럼 만들 거예요. 벨트를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스윕을 넣을 거예요. 스윕을 딱 넣으면,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컨베이어 벨트처럼, 네, 벨트 만든 거죠. 벨트.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텍스처를 넣을 건데, 텍스처는 그냥 그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바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아무 텍스처 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 모양은 별로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지만 좀 확인하려고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거기 위해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넣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 작업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텍스처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위치를 조금 오늘 텍스처를 안 넣기 때문에 오늘 키프레임 보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애니메이션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텍스처를 찍으시고요. 저기 보면 옵셋이 있어요. 옵셋은 여기서 뭐냐면 그 텍스처의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를 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V방향이든 U방향이든 정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낼 거예요. V방향으로. 300프레임 넣고요. 그 다음에 찍어요. 키를 찍고요. 그 다음에, 아, 그 전에, 자, 키를 찍기 전에 그 프로젝트 세팅에서 우리 보통 키감을 넣잖아요. 저희 C4D에서 키감을 넣으면 그 이지즈에서 약간 곡선 모양 나오거든요. 베지어인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선인 형태인 리니어로 바로 바꿔주기 위해서 세팅을 좀 바꿀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여기 보시면 키 인트로폴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트로폴레이션이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베지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키감이.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러면 설정이 다 바뀐 거고요. 다시 우리 메테리얼 찍고요. 그다음에 오프셋, 자, 0 프레임에 0%, 자, 300 프레임 가서 이거를 100% 할까요? 네.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방향이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 그래서 여기 키를 보시면, 자, 여기 키 찍으면 여기 키 밸류 키라는 게 생겨요. 네, 찍으시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제가 방향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키 밸류 있죠.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로 음수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컨베어 벨트처럼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약간 얘 받쳐주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사실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속이는 거죠, 다. 네, 그래서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자, 90도가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을 옵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을 플러스 Z로 바꾸고 이렇게 갖고 갈게요. 네. 이건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아마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그 전에, 자, 이거 하나 놓고요. 자, 여기 실린더에 이거를 회전을 시킬게요. 코오디네이트 들어가셔서 이걸 돌리면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자, 0프레임을 가셔서 키를 찍어주시고요. 맨 마지막 프레임 가서 360도 줄까요? 찍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돌아가는데 여기 속도를 좀 맞춰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실린더의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할까요? 여기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네. 두배 정도면 될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맞네요. 그래서 이게,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건드려야 돼요. 좀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회전을 어떻게 만져야 되고 이그 텍스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다 건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게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룹을 시킬게요. 널 하나 넣을게, 널. 그래서 컨트롤 G, 아니 Alt G 누르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이쪽으로 보낼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널을 찍고요. 여기다가 인스턴스를 넣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많다, 양이. 양이 이 실린더를 엄청나게 넣어야 된다. 그럼 인스턴스를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얘도 같이 네, 회전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인스턴스를 왜, 이게 널에다가 찍고 인스턴스 찍었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 인스턴스를 실린더에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전 애니메이션이 안 먹힙니다. 그냥 단순하게 실린더만 복사하게 되고요. 애니메이션 없이 그게 복사되고, 제가 널 인스턴스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하위 값 있죠. 하위에 있는 오브젝트도 같이 그 모든 값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네. 인스턴스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제 인스턴스를 잠깐만 설명하면, 복사하는 거랑 인스턴스가 뭐가 다르냐? 그건데,
복사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내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고요. 내가 변화를 줄 때 그 복제품에만 계속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예, 네,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오브젝트도 바꿀 수 있고 또 따로 복제 오브젝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사예요. 카피의 의미고요. 인스턴스는 내가 본래의 오브젝트가 있고 이걸 인스턴스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본래 오브젝트에서 어떤 변화를 주면 이 인스턴스에서 똑같이 바뀌게 돼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이거를 수입을 아, 이거를 이제 다 묶을 거예요. 자, 이걸 다 묶어서 컨트롤 G 이거를 벨트라 이름 지을게요. 자, 벨트라 이름 짓고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회전시킬게요. 반대편으로 R 누르고 180도 회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흐르겠죠? 네, 반대편으로.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걸 크기를 늘리잖아요. 1600을 늘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옮기고 이렇게 엉망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더 빨리 돌죠. 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의 두 배가 됐어요, 길이가. 그러니까 속도도 두 배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어떻게 주냐면 우리 아까 키를 어디다 놨죠? 자, 이게 텍스처 있죠? 네, 텍스처에 넣었었죠, 여기. 이 옵셋을 바꾼 게 아니고 여기 키 밸류 있죠? 아마 키 밸류 찍힌 게 있을 거예요. 자, 키 밸류에서 뭐 지금 왜 0%일까요? 자, 됐죠? 키 밸류가 생기는데 이거를 속도를 50 이제 반으로 줄이면 되니까 반으로 줄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50% 하면 네, 똑같아지고요. 이것도 속도가 맞춰지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안에 실린더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 있죠. 네, 뭐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이걸 계속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말고 뭐 클로너를 통해서 해서 뭐 그래프 클로너 놓고 이걸 그리드 어레이로 바꿔주시고요. 이거를 1로 바꾸고 간격만 조금 뭐 한 6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옆으로 휠까요,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카운트를 한 8개 이렇게 해서 간격을 1000으로 해요.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게 메인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자,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무식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프론트 모드. 프론트 모드라서 이제 정면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려줍니다. 근데 이거 좀 잘 그리면, 얘가, 이 상자가 좀 잘, 여기 바닥면에 닿은 것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그려주시면 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약간 회전도 이렇게 좀 주고 그리고 내려가고 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좀 엉망이라서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스프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스플라인 위에 입혀야 되겠죠. 그리고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클로너를 입힐게요. 클로너. 자, 상자에 클로너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리니어 말고 오브젝트에서 스플라인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엉망이잖아요. 이게 지금 점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점에. 그래서 이거를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간격은 203 정도면 될 거예요. 이게 좀 200을 놓잖아요. 아마 어떤 부분에서 안 생기네. 이게 스프라인이 길을수록 좀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203이 적당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상자로 움직이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클로너에 레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뭐 3% 주잖아요. 자, 이 현상이 생기네요. 자, 이 겹치는 현상이 생기죠. 자, 이거를 조절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네. 지금 이게 좀 이상한데. 자,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 때는. 네, 지금 방향이 좀 엉망인데. 어쨌든,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데, 이게, 이런데 보시면 얘가 각도 확 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튜토리얼에서는 이걸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잘안 되고요. 그냥 좀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전 부분이죠. 여기를 챔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굴곡지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틀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튜브로 해가지고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들.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큐브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불을 넣을 거예요, 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막 회전한 부분이 없어지면 없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불필요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그냥 가려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 첫 번째 방법이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자, 뭐 필요할까? 자, 이거를 새로 아예 만들죠. 아니다, 새로 만들면 되는구나. 자, 이거를 좀 지우도록 하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상자 필요 없고 저희 렉탱글만 필요할 거예요. 렉탱글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여기다 깔 거예요. 네, 나무 판때기 깔 건데, 자, 여기 스플라인 돼 있죠? 자, 여기다 큐브를 만들 거예요, 큐브. 큐브를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는 뭐한 20에 한2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쿨러널 입혀야 되겠죠? 쿨러널 입히고요. 쿨러널 입히고, 우리 오브젝트에서 우리 아까 스프라인, 렉탱글 만들어주시고요. 저기 지금 점에 박혀있어서 그렇거든요. 저기를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스텝으로 바꿔주시고, 간격을, 한 26? 해서, 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파트를 조금 넓혀보도록 할까요? 자, 큐브의 Y 사이즈를 한 200으로 해서, 네,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아까 우리 Rate라는 거죠. 네, 클로너의 Rate를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 3% 넣을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반대로 가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넣으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다이나믹스를 달 거예요. 소프트 바디, 뭐 리지드 바디 이런 거달 건데, 큐브는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 태그, 여기 콜라이더 바디를 넣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 나무 상자 있죠? 네, 나무 상자에다가는 소프트 바디를 넣을게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소프트 바디, 리지드 바디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됐죠? 네, 계속 움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다 만드는 거는 아까 그 뭐지? 똑같아요. 아까 그 실린더 넣어가지고 또뭐 회전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시고 그냥 그 아까처럼 회전시키시면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상자를 되게 무한하게 좀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누르시고 시뮬레이트 파티클 에미터 넣을게요. 에미터 넣어가지고 자, 여기 상자를 넣을게요. 이렇게 상자 넣고요. 자, 이거를 에미터를 위로 올리고 지금 뭐 없네요. 자, 에미터에서 쇼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상자가 튀어나와요. 네, 엉망이죠. 자, 어떻게 건드냐면 우리 태어나는 거는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태어나게 할 거니까 버스 레이트를 네, 1로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에미션은 그냥 거의 무한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한 많이 낼게요. 3000 그러니까 멈추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튀죠. 좀더 넣을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이거는 파티클의 그 지속 시간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 스피드 같은 거 있죠 네,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유가 스피드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R을 바로 따로 떨어지게 할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0으로 하고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는 뭐, 지금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네모난 거 있죠? 파티클에. 네,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에미터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속도가 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이 여기다 너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너를 넣으면, 속도 조절이 조금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널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나무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속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약간 이게 통통 튀잖아요. 예, 통통 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우리 만든 거 있죠? 레일. 네, 이거 컨베이어 벨트 만든 부분에 콜라이더 바디 들어가시면
지금 이게 바운스, 프릭션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운스는 튕기는 정도예요. 바운스 아시죠? 그리고 프릭션은 마찰력입니다. 얼만큼 미끄러지냐 그걸 정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다음에 살짝 튕기죠. 이게 여기서 건드는 거였나? 상자에서 건드는 걸 거야, 아마. 자, 바운스를 제가 만약에 100을 넣잖아요. 네, 많이 튕기죠. 네, 그래서 바운스는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0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딱 달라붙을 거예요. 딱 달라붙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이거는 마찰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딱 달라붙게 하려면 마찰력을 높이면 되겠죠. 프릭션을 90으로 하면 네, 딱 달라붙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얼만큼 이렇게 상대가 얼만큼 뭐 현실적으로 보게 하려면 살짝 튀면서 살짝 비틀어지거나 그런 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코너를 복사를 하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밑으로 그리고 왜 움직이죠? 아, 이거 렉탱글을 다 복사를 하고 움직이나?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마 내려가면서 이게 퉁 튕겨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는 상자가 옆으로 삐죽 나가는 거좀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플레인을 꺼내주시고요. 플레인을 꺼내고 세그먼트 필요 없고 그럼 이걸 회전시켜요.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옆에다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콜라이더 바디 하나 넣을게요. 그러면 이 상자가 만약에 옆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딪혀요. 여기 부딪히면서 여기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요.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이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꺼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빨간 줄 있죠.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위치가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작업할 때는, 렌더할 때는 상관없는데, 작업할 때는 이게 살짝 보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플레인에다가 오른쪽 클릭, 시나포디 태그, 디스플레이 태그를 달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유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약간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까먹지 않게 해주고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걸 양쪽에도 복사를 해주시면, 딱 달라붙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 플레인을 지금 바깥쪽에 꺼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자, 묶을게요. 벨트 이 벨트잖아요. 제가 이거를 플레인을 이 벨트 안쪽에 넣잖아요. 그럼 여기만 적용돼요. 이 플레인 작업이 여기는 다시 만약에 두 번째 벨트로 내려가면 상자가 여기는 튀어나가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하시려면, 네, 안쪽에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 만드는 방법. 이건 아마 제 강의 중에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뭐지? 금 썰기? 뭐, 그거 만들 때이 방법을 썼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자, 이렇게 남기고,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아마 두 번째나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냐면, 이거를, 메쉬의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뭐지?
그 수입을 넣어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그 클론을 넣어가지고 그 약간 레일처럼 만든 게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모스플라인이라고 있어요. 네, 모그라프의 모스플라인 꺼내주시고요. 여기서 좀 작업할 거예요. 네. 모스플라인을 굳이 쓴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스플라인 넣어주시고, 자, 요 모스플라인 보시면 지금 이게 스플라인이 바깥쪽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프셋이 있어요. 모스플라인에. 그래서 가운데로 가게 할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50% 하면 가운데로 가게 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를 라인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모스프라인, 제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그라프 쪽을 제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자, 모스프라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수입을 넣을 거예요. 수입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지금 모양이 엉망이잖아요. 네, 모양이 엉망인데, 여기서 모스플라인에서 여기 심플 들어가시면 여기 앵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P에다 넣으면 돼요. 90도를. 그러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메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냐면, 여기 보시면 스텝이 있어요. 이거를 이 정도 줄이시면 아까보다 조금 단순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메쉬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촘촘한데 여기는 이 직선 부분에 헐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균일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들어가셔가지고, 스파인에 여기 보시면 intermediate point라고 있어요. 여기를 유니폼으로 바꿔주시고요. 세그멘트를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12개.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실린더를 넣을 거예요. 실린더를 넣고 플러스 Z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엄청 잘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또 그룹을 시킬게요. Alt-G에서 너를 넣어줄게요, 너를.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회전시킬 건데요. 이거를 무한하게 회전시킬 건데, 여기 초록에 좀 넣을게요. 이거는 그쪽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쓰는 스크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있으시면 편한데, 없으시면 제가 또 다른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한하게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쓰는 스크립트를 쓰도록 할게요. 실린더에다가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이 한 15만 원대니까 나중에 구매를 꼭 해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시그널 대강 좀 설명하면 키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네, 키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물음표가 생겼는데, 자, 여기 실린더에 회전을 넣을 건데 아마 B 쪽일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 B 부분을 쭉 당겨서 여기 물음표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R로 바뀌죠. 바뀌고, 제가 여기 각도를, 제가 만약에 여기다 540도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 회전 안 하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타이머, 포인트 타입이 아니고, 스플라인 프리셋을 리니어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엔드가 90프레임이라서 이거 좀 그렇고 300프레임을 늘린 다음에 이걸 무한히 돌리려면
여기 플레이백이 있어요. 플레이백에서 한 번이 아니고 어댑티브 하면 이게 무한하게 돌아요. 지금 이제 1500프레임을 잡아놨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죠. 자, 300프레임 지나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에 이거 시그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회전을 클릭해 주시고요. 300프레임에 가서, 여기 만약에 한뭐 540도를 넣었어요. 넣고 넣은 다음에, 자, 윈도우에서 노프시 있죠. 들어가셔가지고, 로테이션 쪽다 키세요. 그럼 이렇게 리니어한 어떤 그 뭐지? 키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업이. 키감. 네, 키감이죠. 네, 키감 작업이 나오고.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옆에 이렇게 트랙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를 애프터를 컨티뉴로 바꿔주시면 이게 무한하게 회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그널이 없으면. 네. 그래서 저는 시그널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너를 복사를 할게요. 자, 컨트롤 땡기고, 그리고 이거를 반대편에 넣어야 되겠죠? 반대편에 갖다 놓고, 자, 오늘은 그 시그널에 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딪혀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수입에다가 소프트 바디를 달 거예요. 태그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쿵. 그리고 실린더에다가, 우리 실린더에도 달아야 되겠죠? 콜라이더 바디를 달게요. 자, 여기도 됐죠? 콜라이더 바디. 자, 그러면 이렇게 축 늘어지는, 네, 벨트가 생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벨트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벨트가 지금 축 늘어지는데, 이거 축 늘어지는 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수입에 소프트 바디 태그 들어가시면, 여기 소프트 바디 보시면 스트럭처리라는 게 있어요. 네, 스트럭처리 뭐냐면 이제 뭐좀더 구조적으로 조금 단단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만원 높이잖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덜. 예, 좀축 늘어지고요. 지금 이거를 무한히 높이면 좋은데, 그냥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적당하게 맞춰놓고 또 타이트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셔서 컨트롤 D, 여기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자, 여기 다이나믹스에 여기 엑스퍼트가 있어요. 엑스퍼트. 여기 보시면 스텝스 퍼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스텝스 퍼 프레임. 이거를 제가 만약에 10으로 늘리잖아요. 네, 아까보다 조금 덜하죠. 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내 시뮬레이션을 얼만큼 계산해 줄 거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숫자는 높일수록 더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이 계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디폴트가 5인데, 보통 시뮬레이션 넣으실 때는 한 10에서 한25그 사이에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제가 만약에 25 넣었잖아요. 조금 더 조여질 거예요, 아까보다. 네, 잘 잡죠, 상자를 이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상자가 지금 너무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어디더라 하면, 자, 여기 소프트 바디 태그에 콜리전 들어가셔서, 바운스랑 프릭션을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바운스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튕기는 거, 그걸 그 부분이고요. 조절하는 부분이고, 이걸 제가 0%로 하고 마찰력을 높이잖아요. 90으로. 프릭션을 90. 자, 아까보다 조금 더 잘 잡죠? 네. 자, 이런 방법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스윕 들어가셔서, 아이고, 여기 보시면 소프트 바디에 레스트 랭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이 벨트이죠. 네, 벨트를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는 거예요. 좀 더 조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75%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짜 빡빡하게 조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 그 뭔가 걸린 것처럼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너무 줄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95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 파고들잖아요. 네, 이게 파고드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고치냐면, 우리 콜라이더 들어가셔가지고, 콜라이더에 태그 있죠? 콜라이더, 그러니까 실린더에 콜라이더 태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콜리전 보시면, 여기 사이즈 인크리멘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 실린더를 가상적으로 크기를, 저기, 둘레를 살짝 높이는 거예요. 둘레 살짝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높이고 하면 이제 빈 공간이 생겨버리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넣으면 막 얘가 지질거리니까 적당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그걸 넣을 거예요. 이제 이 벨트가 지금 두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잠깐 넣어보도록 할게요. 수입에다가 크로스 서피스라 넣을게요. 넣고 두께를 한5 정도 줄게요. 5 정도 주면 괜찮아지죠? 네, 이렇게 붕 뜨면, 네, 붕 뜨니까 조금 뭐 아까 건드렸었죠? 그 뭐지? 사이즈 인크리먼트. 자, 여기를 여기 말고 한 0.5. 아이고. 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계속 줄이다 보면. 그래서 이건 그냥 잠깐만요. 이게 계속 잘못 건드려서 그래요. 네, 다시 잡으십니다. 이렇게 회전으로 잡아주고요. 이게 강제로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됐죠?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직도 좀 여기 파고든 부분 좀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가라앉으면서 약간 벨트가 눌러앉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실린더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돌리면 돼요. 이렇게. 네, 아까보다 훨씬 단단하죠, 벨트가.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말고도 여러분이 뭐 어떤 탱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거기 궤도 같은 게 있죠. 네, 궤도 만드실 때도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있죠. 여기 밑에 지금 살짝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잡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복사를 또 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또 복사를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되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 방향이 좀안 맞잖아요. 이거 회전 방향이 안 맞으면 느려집니다, 벨트가. 그래서 회전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시그널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시그널이 없으면, 아까 회전값이죠. 아까 회전값에 키를 줬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귀찮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또 이게 파고들잖아요. 네, 이게 파고드니까, 우리 아까 그 실린더이죠. 우리가 만든 거 아까. 새로 만든 거 두 개. 여기서, 여기 사이즈 인크리멘트를 조금 높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 널로 묶을게요. 그래서 하나 만들게요, 또. 컨트롤 G. 아, Alt G. Alt G, 컨트롤 G. 헷갈리네. 아이고. 하하이. 자, 이 벨트를 잘 건드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복사를 하고 회전을 하고. 네, 됐죠? 여기 0 프레임을 갖다 놔야 되네. 네, 0 프레임에. 자,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것 좀 보도록 하죠. 어우, 느려. 자, 그래서 얘가 툭 해서 움직이고. 네,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는 아까, 아, 설명했었는데. 자, 없네. 네, 그거 튕겨주는 거는 아까 플레인 작업한 거 있죠. 네, 그거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궤도가 되게 많잖아, 이거. 그러니까 바퀴가. 그래서 이 바퀴 말고도 이걸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요. 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큐브를 넣을 거예요. 큐브를 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늘려주고요. 그리고 밑에다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닥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클릭, 콜라이더 바디, 시뮬레이션 태그, 콜라이더 바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운스랑, 바운스가 0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튕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마찰력 있죠. 마찰력이 0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 얘가 그 빨리 안, 그러니까 벨트가 안 움직이니까, 여기를 마찰력을 0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밑에 큐브까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보여야 되겠죠? 시나포이 태그, 디스플레이, 라인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높여보도록 하죠. 자, 이제 회전 속도를 조금 높여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우리 큐브 만든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퉁 튕기고 그냥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로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조금 더 현실성 있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네 번째 방법은 어떤 내가 인위적인 그 뭐지 회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제가 좀 잠깐 사전 작업 해놨는데, 큐브 아까 만든 거 있죠? 여기 밑에 있던 거, 이거. 네, 이거는 잠깐 안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린더 없어졌죠? 네, 여기 있던 실린더가. 실린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시그널 그걸 태그를 없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키죠? 키를 없애주세요. 네. 키를 없애주시고요. 콜라이더 태그는 남겨줍니다.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다이나믹스 들어가셔서 이제 다이나믹을 쓸 거예요. 네, 다이나믹을 쓸 거라서 온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시뮬레이트 들어가셔서 다이나믹스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네, 커넥터를 꺼내주시고요. 자, 이 커넥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뭐, 이렇게, 제가 뭐,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라냐, 연결해주는 뭐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 실린더에다가. 그래서 쉽게 넣는 방법, 커넥터를 실린더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리세트 PSR 누르면, 네,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빼주세요. 커넥터는 빼주시고요. 커넥터는 이제, 커넥터는 어디 물체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없이 하잖아요? 커넥터를? 그냥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고, 실린더에 제가 다이나믹스를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려면, 자, 커넥터에다가 실린더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죠. 자동적으로. 얘에 의해서. 벨트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쪽에다가.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갖고 옵니다. 자, 이거를. 네, 그래서 옆으로 갖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회전이 없죠? 네, 회전이 없는데, 여기다가 뭐를 달 거냐면, 돌아야 되니까 모터를 달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트, 다이나믹스, 모터가 있어요. 네, 모터를, 이렇게, 커넥터, 아니다, 실린더에 밑에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세트 PSR 눌러주고, 꺼내주고요. 자. 우리 모터를, 뭐를 모터로 쓸 거냐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실린더를 모터로 쓸 거니까 실린더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생기는데 보도록 하죠. 돌아가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제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건드려야 되는 거는 모터에서 앵귤러 타겟 스피드랑 토크라는 게 있어요. 앵귤러 타겟 스피드는 이거의 속도예요. 벨트의 속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뭐100 해볼게요. 네, 천천히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자, 큐브를 다시 좀 키울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적용돼, 이렇게. 자, 이렇게 상자가 가고 있는데, 얘가, 이 벨트가 무거워질수록 이 벨트가 느려지거든요. 네, 이게 좀 느려졌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모터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모터가 세야 되는데, 모터에 힘을 늘리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토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숫자를 높이시면 모터의 힘이 세집니다. 네, 이거는 위에는 속도고요. 이거는 회전력이에요. 모터의 회전력. 그래서 이건 동시에 건드려주시면 자기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빨리 돌죠, 지금. 벨트가.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 회전 방향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나? 네, 됐네요. 네, 그래서 둘러야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는 만든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이 좀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주세요. 네,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